안녕하세요. 삶의 질 의학, 그 중에서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생존자들에게 있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생존자, 암 치료 혹은 수술을 받고, 이제 완치 판정 혹은 관해라고 하죠. 그런 판정을 받으신 분들 얘기하는데, 제일 많기로는 전립선암.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시거나, 뭐, 방광암, 혹은 대장암, 뭐, 이런 암들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이제 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 생존자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암, 이런 유들은 골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골반강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배의 아래쪽 부분에 생기는 암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암을 수술하고 나면 특히나 병기가 진행된 경우는 대장암의 경우는 전립선암도 그렇고 방광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잘라내는 수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몸에는 합병증이 따라오게 돼요. 뭐 살기 위해서 한 수술인데 합병증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을 겪게 되죠. 암 환자들을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은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당신이 암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막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청천벽력 같죠. 살아남는 거에 진짜 모든 정신이 집중되게 돼요. 그리고 의사도 수술해주는 보통 암 수술하는 의사도 환자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치료가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한 처음 한두 달 정도는 환자가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상처 부위가 잘안 물었나 안 물었나, 그리고 실밥 뽑나 안 뽑나 이런 것만 신경을 쓰게 돼요. 한세달 정도쯤 되게 되면은 자기 몸에 수술로 인한 변화를 좀더 제대로 지각할 수 있게 돼요. 발기가 안 되네, 혹은 소변이 새네, 요실금이 있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남았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좀더잘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암 환자이기 암이 생기기 이전의 삶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체로 6개월 정도쯤 됐을 때부터는 환자가 암 수술 받은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눈에 많이 보여요. 암 수술을 했던, 암 치료를 했던 의사의 경우엔 환자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제가 볼 때는 의료 시스템이라던가 제도라던가 진료하는 의사들이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나 우리의 사고 구조는 암에서 생존하고 난 이후의 삶은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전립선암이나 뭐 방광암 수술 같은 경우에 뭐 발기부전이 생겨도 요실금이 생겨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있고 기다려 봅시다라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저는 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암 수술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의사잖아요. 물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뭐암 수술 받았던, 암 치료 받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암 환자들, 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질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좀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왜 암에서 생존한 사람들에게 이 팽창 임플란트 같은 치료들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암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앞으로의 의학은 단순히 환자가 암에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암에서 생존한 것을 넘어서 암이 생기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의 의학의 목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는 연구는 이미 나와 있어요. 실제 제 환자들 만나보면은 한 6개월 지나면은 그 어두웠던 막 그런 사람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서 와요. 무드도 바뀌어져서 오고 정말 사람이 좀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수술 받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발기부전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하든 아니면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을 좀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발기를 시키고 거기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치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뭐 옆 나라들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잘 제공, 내가 원하면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 가면은 이게 원해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암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신경을 좀 더 쓰신다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